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이치의 욜로 지라프 셀카봉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역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 3분께 미개봉 셀카봉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셀카봉 그리고 삼각대의 외형과 기능 디테일,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여기에 연결해서 삼각대로서의 기능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4세대 셀카봉과 비교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각각의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신제품인 욜로 지라프 셀카봉, 오른쪽은 유이치의 4세대 셀카봉인데요, 크기 차이부터가 상당하죠. 지라프는 이름값 그대로 매우 긴 목을 갖고 있어서 150cm까지 느려 촬영이 가능한 셀카봉이자 삼각대로 유니크한 특성을 갖는 제품입니다. 지라프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 전용 파우치가 이렇게 함께 제공되고요, 손에 가득 차는 부피와 묵직함을 자랑합니다. 유사시엔 호신용 무기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본 장착은 큼직한 휴대폰 마운트로 되어 있으며, 두꺼운 프레임에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기울기 각도는 190도 범위로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회전 레버를 돌려주면 각도를 조정한 이후에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작 자체는 아주 심플하죠. 중심부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촬영용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요, 자석 타입이 아니니까 분실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강하게 걸림이 있는 걸쇠 타입인데, 많이 사용하거나 제대로 끼워넣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바디 아래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바로 삼각대에 발이 되는 구조입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두께가 그리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외부 충격에 유해서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스코픽 바디를 이렇게 쭉쭉 뽑아서 늘려주면 아주 길게 늘어납니다. 삼각대까지 하면 총 7단계의 단계 조절이 가능한데요, 너무 길어서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스마트폰 홀더는 최대 8.5cm까지 늘어나며 장력이 상당해서 안정적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고 45도마다 고정이 가능해서 다양한 각도의 촬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홀더의 안정성입니다. 장력도 좋고 큼직한 홈이 파여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세게 흔들더라도 스마트폰이 빠지거나 홀더의 기울기가 변하는 현상이 없는 게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텔레스코픽 구조는 꽤나 뻑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높이를 잘 유지해 주었고 마감이 깔끔한데요, 삼각대의 다리 부분은 얇은 플라스틱 소재이고 단계 조절이나 고정력이 없으니까 평지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닥면에도 충분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제공되어서 수평이 잘 맞는 곳이라면 사용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홀더는 이렇게 강력한 그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채택되어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 다음은 4분의 1인치 마운트를 살펴볼 텐데요, 마운트 하단에 적당한 크기의 고무 패드가 있어서 기계에 고정이 잘 되겠고, 기본 장착된 스마트폰 홀더를 이렇게 제거하고 4분의 1인치 마운트를 끼워서 다시 나사를 조여주면 미러리스 카메라나 액션캠 같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활용도를 확실히 넓혀서 제 경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거치해서 리뷰 영상 촬영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삼각대 기능이 있어서 너무 높지 않은 높이라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보시듯 작은 기울임 정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할 때 여러 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높이를 최대로 높이는 경우에는 지금 보실 영상에서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특히 바람이 불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무거운 카메라를 거치하고 최대 높이로 사용하는 데는 위험 부담이 크겠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는 리모컨을 블루투스로 페어링하고 나면 이렇게 원격 촬영이 가능합니다. 연결 자체도 쉽고 반응 속도도 빨라서 셀카봉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자주 사용하게 될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리모컨은 별도의 건전지가 필요하니까요, 촬영을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건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제품은 4세대 셀카봉입니다. 주로 비교 영상이 될 텐데요, 요이치 4세대 셀카봉은 지라프를 보다가 이 제품을 보니까 상당히 컴팩트하다는 인상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의 고정이 지라프보다 안정적인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 역시 스마트폰 마운트와 4분의 1인치 마운트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만 고정력과 안정성에서 지라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죠. 이어서 삼각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삼각대도 바디 크기만큼이나 아기자기한 사이즈인데요, 귀엽네요. 텔레스코픽 바디를 느려보면
최대 5단, 최대 90cm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라프가 150cm였으니까 두 제품 간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수치상으로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디 자체는 견고해 보이고요. 스마트폰 홀더에 핸드폰을 한번 거치해봤습니다. 장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라서 고정이 잘 되었는데 각도 조정 나사를 세게 조여도 이렇게 흔들게 되면 각도가 틀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고정력 부분이 지라프와는 많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분의 1인치 마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세대 제품에는 마운트가 스마트폰 홀더 아래쪽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이고요. 사실상 마운트라고 하기엔 애매한 크기이고 볼트를 제외하고 아래쪽엔 기기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그런 패드가 없기 때문에 딱 액션캠 정도까지만 거치할 수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도 무리겠네요. 4세대 역시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은 5핀 커넥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은 블루투스로 쉽게 가능하고 반응 속도는 빠릿해서 촬영할 때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의 파우치가 함께 제공되어서 휴대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네요. 파우치는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은 지라프 욜로 셀카봉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안정적인 마운트와 지지력,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용 삼각대로도 활용하기에 좋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긴 길이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튼튼하고 견고한 긴 셀카봉을 찾는 분들과 삼각대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미러리스 카메라 액션캠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께 좋은 옵션이 되어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